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ESG를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경제 관련 책을 추천할까 합니다. 네, 초가치란 책이고요. 그리고 초가치는 어떤 책이고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초가치가 어떻게 ESG에서 실현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경력에 이제 다음 카카오톡에서 하는 브런치라는 이제 작가 플랫폼에 제가 한두달 전부터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주에서 추천 작가가 돼가지고 재테크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글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저의 이름을 치면 신진상의 브런치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초가치에는 그쵸, 아담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는 이제 영국 사람이지만 잉글랜드 사람은 아니에요. 앵글로색슨족은 아니고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그리고 밑에 마크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천재예요. 이 초가치는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3부에 걸쳐서 분량도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고요. 이제 시장에 관련된, 그리고 가치에 관련된,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각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을, 그쵸? 예, 그리고 기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책이고요. 총,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왼쪽에 있는 사진에, 이 마크 칸이라는 사람은 65년생인데, 젊잖아요? 65년생이면 아직 60도 안 됐잖아요. 한국 나이로, 만 57세인데, 놀랍게도 지금이 아니고, 즉, 43살 때, 즉, 2008년부터 5년 동안 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를 했어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고요. 뭐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아마 조상은 영국인이겠지만 캐나다인이잖아요. 영국인이 아닌 최초로 그쵸?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영국 잉글랜드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거기 총재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이 사람이 나중에 캐나다 수상까지 할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지식의 박람관기에 그리고 어떤 탁월한 인사이트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부제가 미래 돈으로 살수 없는 이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 미래는 돈 주고 사는 게 맞나? 이거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요 책이랑 비슷한 컨셉이 결국 마이클 샌델의 그쵸?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랑도 비슷한데요. 전반적으로 컨셉이랑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렇죠. 미래는 돈 주고 살수 없다는 거죠. 일단 어떻게 정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의 그쵸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사람들 움직이는 유일한 인센티브가 돈이었는데 계속 그럴지도 미지수잖아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이 저자는 가치관을 강조하고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래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과 가치, 초가치.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돈만 많이 벌면 되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고 어떤 이제 가치관과 가치나 초가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정치 혹은 도덕이잖아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려야 뗄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리고 인간성을 중요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라는 거는 이제 앞에 시작되는 프랑체스코 교황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화가 인간성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열정, 호기심, 이성, 이타주의, 그리고 참여성, 이기심. 근데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하면 뭐만 남을까요? 여기서 대답이 자본주의자들은 딱 하나죠. 이기심이죠. 근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하나만 남는다면 인간성에. 근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다른 것들, 이타주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 거예요. 프란체스코의 생각과 마크 칸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고. 그리고 그래서 이 시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제롬 파웰, 그쵸? 미국의 경제 대통령인 연준 의장이 바로 그 역할인데, 시장은 효율적이고 항상 공정할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시장의 틈새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완벽하게 시장은 모든 걸 효율적으로, 가격도 완벽한데, 거기서, 그쵸? 차익을 어떻게 노립니까? 아비트라지를. 효율적이지 않다는 증거죠. 그리고 공정할 수는 없어요, 절대. 시장을 가진 자들을 위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려면 누군가 개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부가 되는 게 그나마 가장 낫다는 거죠. 정부가 시장을 그쵸? 예, 통제한다는 건 아니라 개입한다? 시장을 그쵸? 보다 건전하게 이끌어간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 방법으로 둘 제시하는 게 ESG 얘긴데요.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약자고 환경 다 아는 얘기죠. 소셜은 사회 고용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배구조가 문제잖아요. 다 재벌이 독식하고 있으니까. 결국 거버넌스 때문에 ES 점수가 낮게 되죠. 인바이런먼트에서는 친환경 기업인 테슬라 같은 기업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테슬라가 또 소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뭐 해고를 뭐 10%를 해고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좀그 사람이 이제 균형 잡힌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여하튼 그래서 세계가 균형을 잡힌 그래서 ESG 평가 지수라는 게 있고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말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자본주의가 산다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래리 핑크라는 저 지금 현재 1경 4천조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헤지펀드를 자금을 굴리는 래리 핑크라는 블랙락의 회장이 주주선회에서 꺼낸 게 자본주의는 더 이상 그쵸 자기가 볼 때도 이제 이렇게 그쵸 지구로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하고 그리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마크 카니 교수가 같은 이런 진보적인 경제학자가 꺼낸 게 아니고 칼폴라니 같은 사람이 꺼낸 게 아니라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실현하시려면 그쵸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쵸 혁명적 변혁적 리더십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이 저자의 주장. 변혁적 리더십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전망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는 리더는, 그쵸?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능해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겸손함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를, 그쵸? 우리가 기업이나 어떤 정부에서, 그쵸? 그리고 중앙은행의 리더로 우리가 두고 있을 때, 그 나라는, 그쵸? 그 나라의 시장은, 그쵸? 건전하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리더십이 가치를 토대로 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에 보면, 이 비전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러면서 돈으로 물론 끌어모으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어떻게 보면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이것도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치와 연결되고 가치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는 결국 이타주의와 공유라든지 공동, 어떤 부유,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회 전체 다 어째 소외된 사람이 없이 다수가 그죠? 리더가 이끄는 방향대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리더십이 이제 ESG를 그죠? 제대로 안착시키려면 필요하다는 것이 마크 카니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ESG가 결국 뭐냐면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가능한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잖아요. 이 파괴의 시대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초가속의 파괴의 시대는 이 얘기하고요. 목적은 드러내놓고 이제 드러내고 강화되는 추세고요. 결국에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그렇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ESG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미국의 주가가 폭락해도 관심이 없는 게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는 주주만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고용지수 그리고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ESG에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고 ESG가 성공하면은 전 세계의 부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에서 어떤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아닌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겸손함이 왜이 시대에 필요한가? 그러니까 시장이 독주하고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진짜 어떤 인정받고 이런 세상이다 보면 겸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겸손함이 정말 이런 일수록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오만함이 겸손함을 압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가 꼭 그런 상황이에요. 자본주의가 다시 태어나고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이 주장에 적합합니다. 제가 평가를 내리자면요. 야, 진짜 93살에 그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됐다니 정말 대단하다. 천재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책이었고요. 자본주의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때는 그쪽 논거를 강화해 줄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이 읽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ESG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인바이런먼트 쪽은 알고 있는데 거버넌스 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ESG를 그쵸? 실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책이었습니다. 15개, 비록 두꺼운 책이지만
예, 꼭 읽어보시고 두고두고 1년 동안 읽으셔도 될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